오늘은 중국의 전투기들에 이어 러시아의 4세대, 4.5세대 전투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나토 코드명 플랭커 수호이 27인데요. 러시아 수호이 설계국이 개발한 다목적 쌍발 전투기인 수호이 27은 장거리 요격기로 개발되면서 외부 연료 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내부에 연료를 채워넣다 보니 그 덩치가 상당히 커졌는데 그로 인해 덩치만 따졌을 땐 현존하는 전투기 중에서 제일 큰 편에 속하는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 크기에서 주는 위협만큼이나 대형 전폭기인 F-15, F-14보다도 더 큰 초대형 전투기인 수호-27은 멋진 외형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기종이기도 한데요. 등장할 때부터 소련 내 최강의 전투기로 꼽혔으며 지금까지 미그-31과 함께 러시아 운용 전투기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수호-27. 수호-27은 1970년대 소련이 자신들의 전투기가 미국의 전투기에 비해 성능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했기에 수호-27을 개발하면서 당시 미국의 신형 전투기였던 F-15보다도 더 우수한 성능의 가상적기를 목표로 개발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런 소련 공군의 요구는 당시 수호의 개발자들에겐 큰 숙제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 넓은 영공을 지켜야 했던 소련 공군이었기에 이들이 요구한 항속거리를 늘려야 했던 개발자들은 공기 역학적으로 우수한 형상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개발자들은 필요한 연료를 동체에 넣는 방안을 채택해 초대형 전투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심 끝에 탄생한 수호-27이었지만 미국의 F-15가 1976년에 실전 배치된 반면 수호-27이 일선 전투 비행대에 인도된 것은 1985년이 되어서야 인도가 되었고 공식적인 실전 배치는 1990년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는데요. 이 당시 미국은 이미 F-15CD의 양산을 끝내고 F-15E 전폭기를 배치 중이었다고 하니 소련의 뒷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호-27이 뒷북을 치며 공식적인 실전 배치를 이루기도 전인 1989년 파리 에어쇼에서 서방 측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바로 푸카초프라는 비행사가 실시한 코브라 기동 때문이었습니다. 코브라 기동이란 실속 수준의 속도에서 비행 자세를 유지하면서 벌이는 공중 전투 기동으로 도그파이트 도중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알려진 데드식스 상황에서 코브라가 머리를 꼿꼿이 세우듯 기체를 들어올려 속도를 급격히 줄여 적기가 자신을 지나치게 만드는 오버슛 상황을 만드는 것인데요. 에어쇼 이후 두각을 나타낸 수호-27은 실전 배치 이후 F-15와 교전을 벌일 수 있는 최초의 전투기가 되면서 서방 측에 대응할 수 있는 동구권의 희망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수호-27은 어마어마한 항속거리를 가지게 되면서 폭격기, AWACS 등 전술 목표를 스스로 식별하여 공격할 수 있게끔 개발되었으며 항공공학적인 설계로 가상적기인 미국 전투기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은 물론 순수 추력 대비 비행 성능으로는 역대 가장 이상적인 기체 형태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수호-27의 잘 빠진 기체와는 달리 임무 수행에 있어 타격을 주는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항전 장비, 그 중에서도 레이더의 문제였습니다. 소련의 급격한 경제난으로 인해 수호-27에 탑재 예정되어 있던 항전 장비의 개발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로우급의 전자장비들을 채울 수밖에 없었던 수호-27. 여러 대의 미국 전투기들이 동시에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동시 목표 추적 및 공격 능력이 두 대 추적밖에 되지 않았던 이 장비들로 전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호-27의 파생력은 무수히 많이 또 급하게 탄생하게 됩니다. 심지어 수호-27이 실전 배치되기도 전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계획되면서 첫 비행을 가지기도 할 정도였으니 당시 상황이 어땠을지 짐작되시나요? 한심한 레이더 수준으로 인해 배치되었지만 1991년까지 전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호-27. 결국 소련이 붕괴한 이후 1996년 경제 위기를 직격타로 맞으면서 수호-27 업그레이드는 줄줄이 취소가 되었고 이후 2002년이 되어서야 개량을 통해 동시 다목표 공격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방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야심차게 등장하면서 주목받았지만 뒤틀린 구군으로 인해 나중에서야 빛을 보게 된 수호-27의 이야기.